안녕하세요, 젤리입니다. 여러분, 실제 영어를 사용할 때 은근히 어색하게 쓰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수동태예요. 이상하다. 수동태는 BPP 바이 이게 어려울 게 없는데 하실 수 있지만 원어민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외국 사람이 쓰는 어색한 수동태를 쓰고 계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원어민들처럼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는 수동태를 쓰시려면 바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수동태의 문장 구조, BPP by가 왜, 어째서, why 생겨났느냐를 이해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는 순간 수동태를 언제, 어느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서 원어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그 수동태를 나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 수영에만 있는 수동태 강의 모음에서 이 모든 핵심 개념들을 다 알려드릴 거고요. 플러스 한국 사람 99%가 헷갈리는 수동태 실수들까지 다 아낌없이 짚어드릴 거예요. 그럼 그동안 배운 영어가 실제 쓰는 영어가 될 때까지 화이팅! 자,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데 과연 이 태는 무엇인가? 영어에서의 태를 voice라고 해요. 목소리죠. 자, 이 태는요, 영어에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능동태라는 것이 있고, 수동태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에서 우리가 능동태를 active voice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동태를 passive voice라고 얘기를 하죠. 즉, passive voice라는 것은 이렇게 당하는 것, 수동적인 것, 당하는 입장의 목소리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당하는 입장은 문장 안에서 동작을 당하는 목적어를 얘기를 해요. 즉, 당하는 입장, 목적어의 목소리를 내어준다라는 건 목적어를 강조해 주는 표현이란 뜻이죠. 당하는 목적어의 입장을 강조해주는 문장 구조가 바로 수동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먼저 되셔야 문장 구조도 이해가 되고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수동태의 문장 구조 원리를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의 중요한 원리 다섯 개 중에 하나였죠. 영어는 강조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한다? 앞쪽으로 보내는 습성이 있었어요. 원리가 있었어요. 따라서 보통은 동작을 행하는 주체, 주어가 중요하고 주어의 동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문두에 넣었지만 지금 당하는 목적어를 강조할까 해요.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 차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앞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목적어가 이렇게 도치가 된 거고요. 영어에서 당하는 입장, 수동의 개념은 과거 분사라고 하는 PP 하나밖에 없어요. 즉, 과거에서 가지 분자, 과거 시제에서 가지 쳐서 나온 형용사란 뜻이거든요. Steal, store, stolen 이라고 하기 때문에 과거 분사는 stolen을 이용해서 훔쳐진, 즉, 도난당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이렇게 영어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뻥 뚫린 주어 자리는 비동사가 들어가서 형용사를 동사화 시켜주죠. So was stolen 하고 쓰니까 도난당한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So my car was stolen. 부사로 overnight 하고 쓰시게 되면 밤새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사기 때문에 전치사로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에 우리가 어떤 명사를 더 붙이려면 전치사로 붙이죠. 전치사가 있어야 명사를 붙이기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someone 문장의 주어 형태를 굳이 붙이려면 뒤에다가 전치사를 이용해서 someone을 붙이실 수가 있고요. 아무튼 전치사는 의미에 맞는 걸 골라 쓰셔야 되고 뭐뭐에 의해서라는 by가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인지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닥
중요하지 않은 정보예요. 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얘기를 하지 않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영어는 효율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거는 오히려 쓰지 않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특히 by 뒤에 이렇게 대명사들 오는 거 있죠. by him, by me 이런 것들은 문맥상 누군지 뻔히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쓰시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또 배웠죠. 기본 동사 get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동사 대신 쓰시게 되면 상태 변화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So, I got upset 하면 확열 받았어 이런 뜻이잖아요. 당연히 수동태 비동사 대신에도 get을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상태 변화를 표현하긴 하는데요. 급작스럽고 뜻밖의 일이 발생한다라는 뉘앙스가 확 살게 돼요. 그래서 언제 많이 쓰게 되면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다쳤을 때 I got hurt 이런 거 아니면 해고당할 때 I got fired 갑자기 그냥 해고를 당하는 거죠. I got hit by a bus 이런 거. 나 버스에 치였잖아. 계속 멀쩡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비동사 대신에 get을 이용해서 쓰기도 해요. 자, 문장 구조.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얘네들을 어디에 써야 될지도 이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수동태는 언제 쓰는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수동태를 배우고 나시면 모든 문장을 다 수동태로 바꿔버리고 싶어. 막 이런 욕구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말도 이상하게 하시고 글도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말이라는 건 문맥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수동태가 필요할 때는 언제겠어요? 목적어가 강조가 돼야 될 경우예요. 자, 그럼 목적어가 주어보다 더 강조돼서 나와야 되는 경우는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주어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어보다 목적어를 강조하는 게더 자연스러울 거니까 수동태를 쓰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의 연장선인데 주어보다 목적어가 더 중요한 경우에도 수동태를 이용해서 쓰시겠죠. 세 번째, 행위자가 너무 뻔하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인 경우, 사람들이 이 빌딩을 지었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 빌딩이 지어졌습니다. 수동태가 더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네 번째, 글의 객관성을 살릴 때에도 우리가 수동태를 써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러면 객관성이 떨어지죠. 이러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라고 쓰시면서 특히 보고서 같은 경우 글에서 수동태를 많이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어를 일부러 숨겨줄 때에도 우리가 수동태를 쓰겠죠. 아,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막 책임을 무는 자리에서 저의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저의 상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는 사회생활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수동태를 이용해서 아, 저는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아, 이거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행위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는요, 이거는 약간 글을 세련되게, 말을 좀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다듬는 방법인데요. 너무 주어가 긴 경우, 우리가 수동태를 이용해서 주어를 뒤로 보내게 되면, 영어의 오월리 중에 하나, 영어는 머리가 큰걸 싫어했잖아요. 긴 주어를 뒤로 보내주면서 좀더 자연스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누가 했는지 주어를 모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유의 여신상이 지어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Statue of Liberty was built in 1884 이라는 문장 형태가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의미적으로 목적어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I am so depressed today because I got fired.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목적어를 강조해서 수동태 쓰시는 게 낫고요. 세 번째, 행위자가 너무 뻔하거나 일반 사람인 경우,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신 게 좋아요? The surgery was operated successfully.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집도됐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고요. 자, 그의 객관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요, 이것보다는 He is considered talented. 그는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일부러 주어를 숨겨야 될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아니, 이거 지금 누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책임을 따지는데 거기다 대고 저희 과장님이 시키셨거든요. 이러면 사회생활 못하는 거 아시죠? 이럴 때 I was told to do it. 하라고 지시를 받아가지고요. 라고 누가 했는지를 굳이 숨겨주는 거죠. 피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을 때에도 수동태를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런 식으로 머리가 큰걸 영어는 싫어한다라니까요. 머리가 길어서 주어를 뒤로 보낼 때에는 보통 비동사가 문장의 동사고요. 주어 안에 동작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주어 안에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The president가 주어예요. 나머지 of a cozy motor who took charge of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acts in 2020 이거는요. 그냥 the president를 꾸며주는 말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주어를 뒤로 보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이용해서 보내는 거죠. So my brother was hired by the president of Cogimoro 하면서 긴 주어를 뒤로 보내서 문장이 너무 가분수가 안 되게 자연스럽게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옆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시면은 I'm married, I got married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두 개가 의미가 같은 걸까요? 다르다면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 걸까요? Will you marry me? 할때 보면 marry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얘야말로 정말 이 사전적인 문법적인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그럼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rried 뜻하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결혼하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의지대로 결혼을 누군가와 하지만 예전에는 이 웨스턴어들도요 당연히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지 내 선택으로 결혼한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따라서 marry라는 이 동사는요 이렇게 결혼하다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였어요. 따라서 잭은 아들을 의사에게 결혼시켰다라는 문장 한번 해볼까요? Jack married. 타동사로 자식을 결혼시키다가 돼요. So his son, 그의 아들을 자, 누구에게 결혼을 시켰는지 도착지를 나타내는 전치사 to를 이용하셔가지고 to a nurse 하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부모의 품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부사 of랑 종종 쓰이면서 떠나보내는, 장가보내는 부모의 입장을 표현을 하는 거죠. So Jack married his son off to a nurse 하고 쓰시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들은 딸을 부잣집 남자에게 결혼시키고자 했다. 이런 거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They try to marry their daughter off to a rich man 정도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결혼은 또이 하는 당사자가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당하는 입장,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의 습성 중에 하나죠. 영어는 강조하고자 하는 걸 앞으로 보내잖아요. 목적어를 앞으로 보낸 수동태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의 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잭슨이 되겠죠. 잭의 아들은 결혼시켜짐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수동의 의미가 과거분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분사 써주시고, 과거분사는 형용사니까 비동사가 붙어서 동사화 시켜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뒤에 그대로 전치사구는 따라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to a nurse 하고 쓰시고요. 자, 이렇게 잭의 아들은 떠나보내는 부모 입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부사 of는 써주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Jack's son was married to a nurse 하고 쓰시게 되면 의역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잭의 아들은
간호사와 결혼했다가 되는 거죠. Be married to라는 이 수동태 형태가 누구와 결혼하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어는요, 이 문화가 바뀌면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요즘에야 누가 부모가 결혼하라고 해서 해요. 제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자, 나중에 의미가 marry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행위가 돼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이 의미가 메리에 생겼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잭의 아들은 Jack's son married. 이럴 때 타동사예요. 따라서 뒤에 누구와 결혼하는지 목적어가 바로 나오면 돼요. A nurse 하고 쓰면서 정말 희한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능동의 형태와 수동의 형태가 의미적으로 같은 게 되어버려요. Jackson married a nurse. Jackson was married to a nurse. 의미가 같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수동과 능동의 의미가 이렇게 같아지면서 저희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am married 했던 것 같고 그냥 어쩔 때는 marry you 하는 것 같고.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얘를 실제 문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또 써야 하는지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과 결혼했습니다. 라는 거 이제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요? I married. 자, married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타동사죠. 타동사라는 거는 의타하는 거, 목적어에 의타해서 문장을 끝내니까 A teacher, 목적어가 바로 나오지만 수동의 형태도 의미가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I was married to a teacher 하고 쓰셔도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동작으로 married 할 때는 과거에 했던 행위를 나타내지만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는요, I was married 하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선생이 내 남편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고 지금은 재혼했어요. 막 이런 뜻이 되니까 현재에도 선생과 결혼한 상태라는 거는 현재 시제를 갖다가 써주셔야 해요. I am married to a teacher 하고 쓰시면 되는 건데 이 한국 사람들은 또 입에서 선생과 하면은 여기에다가 to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와 하면서 with가 생각이 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 with는요, 수반, 데리고 있는 그림의 전치사잖아요. 이게 결혼, 시집, 장가는 누구에게 가는 거고요. 수반의 전치사 with를 쓰시게 되면 이거 재혼할 때, 아이를 데리고 재혼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결혼을 했다가 되는 거죠. So she's married with two sons. 이렇게 되면은 아들 둘을 데리고 결혼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데리고 재혼할 때 남편을 바로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수반의 형태가 아니라 to를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간다라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진짜 중요한 또 포인트가 바로 얘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I got married라는 표현도 되게 즐겨서 많이 쓰시는데 자, 현재의 상태는 I am married. 저 결혼한 상태가 돼요. 저는 지금 배고픈 상태예요. 해볼까요? I am hungry. 문장 구조가 같아요. 자, 저랑 기본 동사 get 하신 분들은 비동사 대신에 움직이는 그림의 기본 동사 이렇게 get을 쓰게 되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가 되는 거니까 I got hungry 하고 쓰시게 되면 배고파졌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상태로 제가 변화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뭘 해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상태가 돼요? 그렇죠. 결혼식을 올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I got married 하고 쓰시게 되면 결혼식을 올리다 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의미 차이 느껴지세요? I am married 하면 저 결혼했어 유부녀예요 라는 뜻이지만
I got married. 저 결혼식 올렸어요.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결혼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I got married. 이러면 물어본 선생님이, 아니, 결혼한단 말도 없이 계속 내 수업 나온다. 언제 한 거야? 이러면서, when?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여러분은, 갑자기 왜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야? 20 years ago? 막 이렇게 되는 거죠. I got married는 그냥 쓰지 않고요. 보통 뒤에 장소나 시간과 많이 쓰여요. I got married in Chicago. 저는 시카고에서 결혼식 올렸어요. I got married last year. 저 작년에 결혼식 올렸어요. 결혼했어요. 이럴 때 쓰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혼했어요를 I got married 하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예문을 통해서 또 구체적인 연습을 해보는 거 아주 중요하겠죠.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앞에 종이가 있다면 종이에다가 먼저 영작을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저 지금 지하철이에요, 밖이에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어느 머릿속으로라도 먼저 영작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 폴은 목사님 따님과 결혼했다라는 거. Paul married 하고 타동사로 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어. The pastor's 목사님의 따님과 daughter 결혼했습니다가 되겠죠. Mary는 수동의 형태도 의미가 같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Paul 시집장가 가는 거니까 전치사 to 하고 쓰셔야 하고요. The pastor's daughter 하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의미 같습니다. 결혼하셨나요? 이런 거 뭐라고 하셔야 돼요? 기혼의 상태인지를 물어볼 때 지금 결혼한 상태인가요?니까 현재 시제로 Are you married? 하고 이렇게 쓰셔야지 그게 아니라 Did you get married? 이렇게 쓰시게 되면 결혼식을 올렸냐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안 했어요. I'm not married 하셔도 되고 I'm single 하고 쓰셔도 되겠죠. 저 작년에 결혼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식을 올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got married를 이용해서 쓰셔야 하죠. 그래서 last year 하고 쓰시고요. 저 부산에서 결혼식 올렸어요. 이럴 때는 got married 이용하셔가지고 in 부산하고 지역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am married 결혼한 상태인지 아니면 식을 올린 건지 got married 구별해서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많은 학생분들이 틀리셨던 표현을 가지고 와봤어요. 나는 도난당했다 라는 표현. 나는 카메라를 도난당했다. 나는 카메라를 커피숍에서 도난당했다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빨리 만들어 보세요. 두구두구두구. I was stolen. 이라고 설마 쓰신 거 아니죠? 틀리신 거 아니죠?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도난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한 상태로 바뀌려면 움직이는 동사 계속 써야 되나? I got stolen인가? 하고 또 틀리신 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나는 도난당했다라고 하니까 I부터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수동태라는 거는 그 동작을 주어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훔쳐지는 게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즉 나는 보쌈 당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훔쳐지는 물건 없어진 거는 내가 아니라 카메라가 되는 거니까 My camera was stolen 하고 쓰셔야 되는 거죠. 시제는 뭐 과거에 도난 당했으면 was stolen. 도난 당한 상태로 확 바뀌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시면 My camera got stolen. 그리고 현재도 도난당한 상태여서 없다라고 하실 거면 My camera is stolen 하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동태라는 거는 BPP하고 외우는데 이 PP, 과거 분사는 형용사의 품사이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문장 구조인 거예요. 즉, I'm happy와 똑같은 문장 구조인 거죠. 따라서 My camera was stolen은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문장에 부가적인 정보를 붙일 때에는 반드시 전치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붙이셔야 하거든요. I'm happy the book이라는 거 없고
I'm happy with the book 하고 쓰셔야 되는 거와 같은 거죠. 전치사는 의미에 맞는 거를 골라 쓰셔야 하는 거니까 커피숍에서 도난당했다면 My camera was stolen at the coffee shop이 되는 걸 거고요. In the coffee shop 하면 굳이 실내에서 도난당한 거니까 그냥 한 점으로 콕 찍는 그림의 전치사 at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에 뒀던 카메라를 도난당했다라고 하시면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뒀던 뭐라고 해야 되지? A camera that I put in the car 이렇게 해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 차라는 공간에서부터 카메라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없어진 거죠. 그 공간에 있다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치사 from을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So my camera was stolen from the car 하고 쓰시면 되는 거죠. 물론 표현은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someone stole my camera 하셔도 되고 some bastard stole my camera 뭐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쓰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난 도난당했어라고 해서 무조건 주어를 I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셔서 수동태를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동영상도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뵐게요. 바이.